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동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해서 5분 50초 동화책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 동화책 만들기는 사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그 소설 쓰기 다들 아시나요?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제가 저만의 동화책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게임을 해서 이겨야 돼요. 게임을 이겨야 이 장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게임의 종목은 바로 참참참입니다. 여기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오, 알겠어요. 죄송한데요. 참, 참, 참. 아, 그러면은 1대1. 아. 아, 잠시만요. 제가 이겼습니다. 심리전. 카메라 이겨야 돼요. 참, 참, 참.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참참참에서 져가지고 이제 골라주시는 거를 제가 해야 됩니다. 그 장르를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 알 것 같아요. 세 글자예요, 여러분, 세 글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르 코미디 웃겨야 되는데, 아,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 일단 큰 장면은 정해졌으니 시간, 장소, 소재 이 세 가지는 제가 한번 랜덤으로 제비뽑기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뽑겠습니다. 전 안 보고 여러분 먼저 과거. 일단 시간은 과거로 했습니다. 과거. 어렵다. 이제 장소 세 가지. 네, 세 개 다 뽑았는데 이거는 하나는 공원. 코미디, 과거, 공원. 코미디, 과거, 공원. 두 번째는 지하철. 오, 그리고 지. 그리고 이제 소재를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지금 제 앞에도 카메라 친구들이 있는데 왕관. 아, 큰일났다. 밥. 세 번째 소재는 밥. 제가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다 뽑아봤는데요. 5분 50초 동안 제가 이제 작가가 되어서 글을 써보는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소재를 챙기고 카메라를 챙기고 끝났죠? 상관. 30초 남았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치는?
지금 이제 소설이 모두 끝나게 됐는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쉬운데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시어가 과거이다 보니까 이 현재와 과거의 그 차이점을 그걸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만든 동화책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느 평화로운 주말에 동현이네 가족은 집에서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동현이는 평상시처럼 카메라를 챙기고 집 앞 공원으로 풍경을 찍으러 놀러 갔어요. 평소처럼 사진을 찍던 중 공원 의자에 한 왕관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걸 본 동현이는 신기한 왕관을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큰 궁궐 안에 서 있게 되었어요. 갑자기 임금님이 나오셔서 그 왕관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왕관을 들이자 카메라를 보며 놀라시며 총을 내려라! 라며 소리를 치셨어요. 총이 아니라며 사진을 찍어드리자 임금님은 놀라시며 카메라를 부셨어요. 그래서 동현이는 울면서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지하철을 보며 괴물이라고 놀라시기도 하면서 자신이 비치는 카메라를 보면서 더 놀라셨죠. 그래서 임금님은 미안해하시며 카메라를 고쳐주셨고 그걸로 같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더니 갑자기 또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벌써 어두워져 있고 아까 그 공원으로 동현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임금님과 함께 웃고 찍은 사진이 남아있었답니다. 그렇게 동현이는 행복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